자, 이제 여러분 기억에 생생한 88올림픽입니다. 88올림픽 때는 이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아요. 이 올림픽은 사실은 공동올림픽이 되면 좋았을 텐데 당시에 평화운동 진영, 통일운동 진영도 처음 시작되기 시작할 때였고 힘이 약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도 경직돼 있었죠. 88년도는 민주화가 됐다고 하지만 뭐 이걸 준비하는 87년도에는 전단정권이 들어서 있었던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남과 북이 공동으로 올림픽을 개최한다. 그런 게 그 준비가 됐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공동올림픽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어떻게 됐을까요? 북한에서는 이듬해 89년도에 평양축전이라는 걸 했습니다. 우리 그 이제 나중에 국회의원이 됐죠. 임수경 씨. 그때는 여대생으로서 통일의 꽃이라고 불리면서 갔습니다. 그 임수경을 파견했던 전대협 의장이 그 문재인 정권 초기에 비서실장을 했었던 임종석 씨가 전대협 의장 이었고요. 한국의 전대협이 이 세계 평양축전에 대표로 임수경을 파견했었는데 이 평양축전이라는 게 북쪽 입장에서는 대단히 공들인 행사였어요. 남쪽이 올림픽을 통해서 세계에다가 이제 쫙 그 뭐 그 힘을 과시했다고나 할까요? 발전성을 과시하니까 우리도 못지않아 하고 과시를 했는데 이걸 하면서 북한이 출혈이 대단히 컸죠. 그래도 처음에는 자기네들 나름으로서 무리지만 좀 해보자 하고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올림픽 저 평양축전이 끝나고 불과 두 달, 석 달 만에 동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동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냉전이 무너지고 동구가 무너지면서 북한이 걷잡을 수 없는 경제난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평양축전을 하면서 무리를 했었던 것이 북한 경제에 두고두고 부담으로 작용돼서 90년대 북한 경제가 대단히 어려움에 빠지는 것도 바로 이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냉전의 연장선상에서 88올림픽은 야산모로 의미가 컸어요. 그러니까 올림픽이 이제 완전히 정치 바람을 탔었던 그 올림픽이 이제 좀 뭐랄까 그 동서 화합으로 그리고 한국의 소련 팀이 많이 참가를 했죠. 그러니까 소련도 참가하고 동구 팀도 참가하고 그때 한국에서는 재밌었던 게 미국하고 소련이 경기를 하는데 한국 청중들이 누굴 응원했을까요? 한국 청중들이 소련을 응원했습니다. 뜻밖의 일이 벌어졌죠.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80년대 광주를 겪으면서 반미운동, 반미감정이 세게 벌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올림픽을 시작하기 직전에 미국이 무역조치, 그러니까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해 나가니까 그전에 한국 시장, 한국 상품한테 미국 시장 문을 이제 충분히 많이 열어줬었다가 이건 뭐야 하면서 관세를 매기기 시작을 해서 앨범하고 운동화, 그러니까 특히 그 두 종목이 타격을 맞아서 이 길거리에 가보면은 미국으로 수출되는 고급 앨범하고 운동화를 그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아주 떠오리로 파는 그런 광경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돼서 무역 분쟁 때문에 감정이 안 좋았고 또 이 서울 올림픽을 할 때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져서 개막식 입장을 할 때 선수들이 자유롭게 들어가죠. 줄 맞춰서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나라들이 올림픽 선수단이 줄을 맞춰서 들어왔어요. 줄을 맞춰서 이제 탁 앞에서 기수가 깃발 들고 줄 맞춰서 국군의 날 행사 행진하듯이 줄 맞춰서 들어오면서 손 흔드는 것도 이제 각도가 있고 이제 그랬었는데 미국 선수단이 어떻게 들어왔냐면 줄 없이 들어왔거든요. 그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야 뭐 선수단 입장을 하는데 자유롭게 입장하면 됐지 뭐 꼭 줄을 맞춰야 돼. 지금은 한국도 올림픽에 입장할 때 줄 안 서서 줄 안 맞춰서 입장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거를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아, 저 미국 놈들 예의가 없다. 우리로서는 굉장히 신경을 써서 준비한 행사인데 저렇게 우리 개막식을 망쳤다 하는 식의 이제 좀 주인으로서의 텃세랄까 하여튼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의식도 있었고 또 미국 선수들하고 유독 판정 시비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LA 올림픽이 판정이 개판이었거든요. 미국의 텃세가 심했고 또 거꾸로 한국에서도 이제 기분 나빠
봤었던 일들이 많았고 또 미국 선수단 개개인들의 어떤 일탈 행동 같은 것들도 나오고 거기다가 또 뭐가 있었냐면 북방 진출을 원하던 한국 기업들 특히 대우 같은데 헝가리, 폴란드, 소련의 합작 그 회사들을 많이 세우려고 했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그 미소 경기가 있는 거 입장권을 많이 사갖고 자기 회사들 직원들한테 뿌린 거예요. 그러면서 소련 가서 응원하라고. 그래서 한국 신문은 크게 났었죠. 한반도에서 미국하고 소련하고 경기를 하는데 우리는 혈맹이라고 그러잖아요. 미국하고 한미동맹은 혈맹이다. 그런데 오히려 한국 관중들이 소련을 응원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었다. 이제 그랬었습니다. 88올림픽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분명히 성공이었죠. 굉장히 큰 아쉬움입니다. 남북공동올림픽이 되지 못한 거. 저도 그때 88올림픽, 그, 지금 어딘가 책에 있을 텐데, 88올림픽을 이제 통일올림픽이 돼야 한다, 공동올림픽이 돼야 한다는 그 논설도 한번 그 좀 썼었던 기억이 나는데, 뭐라고 썼었나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아마 뭐 뻔한 얘기 했겠죠. 예, 뭐 그런 글을 썼던 기억이 나는데 전혀 못했고, 우리 조성만 열사라고 있는데, 88올림픽이 통일올림픽이 돼야 한다, 남북공동올림픽이 돼야 한다 하는 그 유서를 남기고, 명동성당에서 분신이 아니고 할복투신을 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88올림픽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과정은 여러 가지, 이 올림픽 얘기를 하자면 또 끝이 없는데, 올림픽이 유치되는 과정은 우리 한일 관계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이지마 류조라는 사람이 그 일본인, 그 한일 정계의 마쿠에서 활동했던 그 일본 사람이 전두환에게 코치를 했고, 전두환 그 사실 서울 올림픽 유치 작전은 이 박정희 때부터 시작이 됐지만 본격적으로 전두환이 국력을 기울여 갖고 서울 올림픽을 유치하려고 이제 그 노력을 하게 되고, 특히 광주에 피를 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래서 사실 88 올림픽 준비는 전두환이가 했죠. 전두환이가 하고 과실은 노태우가 따먹게 됐는데 준비는 전두환이가 많이 했습니다. 그건 그 세지마 주조 한일 관계라는 속에서도 또 88 올림픽을 봐야 할 부분이 있고요. 올림픽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또 한편으로는 한국의 민주화에도 일정하게 기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그 전두환 정권이 87년도에 계엄령을 핀다든지 뭐 그렇게 세게 나가지 못한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88올림픽을 앞두고 아마도 저도 그 혜택을 봤었습니다만 단군 이래 최대의 언론 자유를 누렸다고 생각을 해요. 88년 초반에 못하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김일성 장군 만세 빼놓고는 모든 얘기를 거짓김 없이 다 하고 눈치 보지 않고. 그 안기부는 넋놓고 있었죠.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 물론 그 상황이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89년도에 공안정국이 닥치면서 그 상황이 이제 많이 그 변화됐습니다만 이제 그런 언론제의를 누렸었고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거, 여기 김조희 님이 철거민들 그 써주셨는데, 예, 철거민이 생겼다는 걸 나중에 커서 알았어요라고 글을 올려주셨는데, 맞습니다. 철거민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상계동 같은 데가 바로 이때, 지금 그, 또 그 다음에 잠실에, 거기에 선수촌 아파트들 세우고, 뭐 이제 이렇게 되면서 많은 철거민들이 밀려나간 게 바로 이 서울올림픽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평화운동을, 평화박물관을 만들면서 이제 그 금요일에 조사를 해봤었는데 평화구역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평화구역이라는 게 뭐지 하고 좀 보니까 데모를 할 수 없는 게 평화구역이에요. 데모를 할 수 없는 게 평화구역이었고, 이 88올림픽을 준비하던 과정이 또 한국의 민주화와 어떻게 연결됐냐면, 제가 농반 진반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87년 6월 항쟁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그 시위대가 해산하지 않고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하게 됐거든요. 아무 준비 없었습니다. 아무 계획도 없이 농성을 하게 됐는데 그 농성을 4박 5일인가를 할 수 있었던 근데 그 4박 5일인가를 계속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해준 분들이 상계동 아주머니들이에요. 상계동 아주머니들이 뭘 했냐면 거기 명동성당에 와서 장기 농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굉장히 수십 명이 모여서 장기 농성을 하다 보니까 쌀이랑 뭐 그 김치랑 잔뜩 쌓아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학생들 시민들이 수백 명이 몰려들었는데 뭐 밥 먹고 그 할 준비들이 전혀 없었잖아요. 근데 그걸 밥 챙겨준 거 한 거를 상계동 그 철거민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반집만 사는 얘기가 뭐냐면 한국의 민주화는 빈민들 등쳐먹고 빈민들 그분들 그이 농성하려는 그 식량 축내가면서 한국의 민주화가 됐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민주화를 달성했는데 민주화의 과실이 민주화에서 요만큼이라도 나아지는 점이 있다면 그건 누구에게 가야 하느냐. 바로 기층 민중들에게, 빈민들에게 성과가 돌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